Freebird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코라스 시간. 지금 MXR 저기 뭐 시리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친구들은 다 바로 갖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다. 예, 이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네요. 그 평생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보스의 스테레오 코러스를 샀습니다. 네.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기타를 치면서 그것만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코러스가 비싼 게 많이 나왔죠. 네, 그렇죠. 쫙 뭐 막 네. 이만한 것도 나오고 뭐 두 개 달린 것도 나오고. 그죠. 진공관 코러스 뭐 많이 나왔죠. 삼각형으로 생긴 거 나오고 오각형으로 생긴 거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만큼 충격이 없었는데 지금 거 좋다. 이거. 되게 좋네요. 아 진짜 네. 좋다. 부들부들. 지금 MXR 저희가 뭐 많이 했지만 그게 인상이 막 이렇게 막 강렬하게 남는 제품이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. 네, 그렇죠 뭐. 이번에 했던 것들은 상당히 인상이 제과일드 페이저도 그렇고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오, 상당히 인상이 납니다. 이거 아까 처음에 이펙터를 꺼냈을 때 어떻게 세팅돼 있었냐면은 네. 전부 다 풀로 세팅돼 있었는데 모기 코러스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울렁거려 나. 지금 오늘 술을 네 어제 술 한 잔도 안 먹고 왔는데 수치가 생기는 네. 그런 날이네요. 울렁거려. 네 지금 베이스부터. 모기 코러스 톤 들어봐. 요거 한번 솔로로 한번 연주 한번. 나름대로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거야. 아예 굉장히 기키한 벌레들이 깔깔깔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이거 뭔가 노래 인트로로 쓰고 싶은 그렇죠. 그런 톤입니다. 어 웃는 것 같아 막. 네 좋습니다. 잘 들어봤고요. 그러니까 MXR의 코러스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이 정도 되고요. 노브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주 직관적이었던 페이저에 비교해서 이거는 이제 노브가 약간은 좀 베리에이션이 넓은 편인데요. 자 보시면은 이쪽에 스루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스테레오 코러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네, 여기 레벨이 있고요. 전체적인 코러스의 레벨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레이트하고 뎁스로 코러스의 깊이와 프리퀀시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로우하고 하이 버튼이 달려 있어서 코러스의 밴드 이퀄라이저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똑같은 네,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, 여기서 로우를 낮추게 되면요. 로우가 빠지고요. 오. 네, 로우를 올리게 되면은 오, 확 들어가네. 네, 저음이 좀 뚱뚱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. 네,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이가 최대한 높으면은 까랑까랑한 하이 대역에서의 떨림을 느끼실 수가 있고, 하이가 빠지면은 네, 하이 쪽에서의 떨림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각각의 코러스 대역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. 이도 저도 말고 나는 그냥 뭐 레벨으로만 조정하겠다 그러면 하이, 로우 전부 다 풀로 맞춰 놓으시고 요 레이트, 레벨 요거 가지고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하실 때 일단 여러분들 코러스를 쓰실 때 한 톤을 연주를 해보시고 요 레이트를 가지고 네, 얼마큼 빠르다. 떨리게 할 것인가를 정하시고 얼마큼 깊게 떨리게 할 것인가를 뎁스를 이용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레이트는 코러스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프리퀄시가 따다다다 붙어있게 하는 건가인데 여기서 뎁스를 최대로 올리고 레이트를 최대한으로 낮추면은 코러스의 특유의 톤 메이킹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떨림의 빈도는 굉장히 넓지만 껐을 때보다 약간 톤이 따뜻하게 추가되는 듯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. 그럼 이번에는 뎁스를 낮추고요. 레이트를 최대한 올리게 되면요. 요거는 약간의 톤 추가 같은 느낌을 주실 수가 있죠. 아, 예쁘다. 예쁩니다.
자, 그럼 이거 한번 디스토션 톤에다가 추가해 볼게요. 디스토션에다 코러스 뭐 왜 쓰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효과 좋습니다. 들었던 모기가 이제 그냥 저기 진모기라면 지금 건 이제 산모기, 네, 바다모기, 말벌, 뭐 네, 말벌 이런 거 되겠네요. 네, 지금 다양하게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디스토션에다가 이제 코러스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제 디스트 사운드가 코러스가 먹었다는 느낌보단 좀 더 하이 쪽에 뭔가 꺼리가 많이 생겼다, 좀 예뻐졌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톤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80년대 일본 락이죠. 코러스 지금 들어가 있죠? 네, 적당하게 코러스, 좀 네, 넣어주시고 적당하게 한번. 넣어볼게요. 코러스 TS9 디지털 딜레이. 네. 이거 예쁘지 않습니까? 공짝도 이거 치신대요. 까지 보여주면 안 돼. 네, 선생님 예전에 업소에서 일하셨을 때 그 포스가 약간 묻어나오는 네, 추억의 연주 감사합니다. 네, 그때 카바레에서 연주할 땐 트롬본을 잘 피해야 됩니다. 네, 아, 그러시군요. 악보에 써 있습니다. 피해. 트롬본이 뒤에서 부. 아, 그렇군요. 아,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투데이스 기어가 무슨 아 노인네 노인네 기어 되고 안 좋습니다 이거. 노인네스 기어. 네. 어, 선생님의 이런 풍부한 경험담이 네, 우리 이 악기 리뷰를 좀 더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거 가격대는요, 우리 그때 저기 뭐야 잭와일드 페이저가 20만원 내면은 지하철값 빼주는 정도면 이건 20만원에 택시비 빼주는 택시비 정도네요. 네, 그 정도 가격대고요. 네, 좋습니다. 어쨌든 뭐 가격대는 둘 다 20만원 조금 덜하는 가격이고요. 네, 사운드 충분히 들어보셨으니까 선생님부터 바로 피크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코러스 없으신 분은 손 코러스를 하세요. 모든 손으로 피크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저도 되게 그 코러스 리뷰 최근에 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제일 사운드가 예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코러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페달보드를 지금 조만간에 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MXR 시리즈 두 개의 페이지하고 코러스 상당히 네, 지금 저기 뭐야 딱 그 페달보드에 짤 그 이펙터들로 놓고 보기 중에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저도 반스 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. 저 MXR 이번에 완전히 왜 이렇게 완전 좋다. 완전 선전하고 가는데요. 이펙터 두 개가 나왔고 둘 다 네 개씩 바꾸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. 디스토션 플러스가 다시 나올 것 같아. 네, 그렇다고 그거... 뭐 무슨 이펙터를 뭐 10만 원에 출시했나 이런 것도 아닌데. 아, 그렇죠. 진짜 퀄리티만 가지고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다니 이번 것 대단합니다. 특히 이펙트마다 잡음도 없고요. 네. 뭐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 우리 MXR 사이즈라 그러죠. 네. MXR 사이즈에 갑자기 또 점수도 많이 받아가고. 그렇습니다. 가격도 비싸졌고 성능도 좋아졌고. 좋네요 MXR. 네. 아, 좋네요. 원래 MXR 뭐 잘 만듭니다. 그렇죠. 네. 어, 뭐 이거부터 바꿔달라 그럴까 MXR로? 이거부터요? 아, 예. 네, 이거부터 바꿔주시고 남는 건 저희가 하나씩. 네,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MXR 고득점, 네, 고득점 받는 그런 기어들이 나와갖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어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뭐 별점 뭐 하나 두 개짜리의 그런 기어들이 전부 다 별점 세네 개가 되도록 퀄리티가 그렇죠. 올라가는 날까지 그렇죠. 저희의 사심 가득한 투데이스 기어는 계속
될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손코라스. 아, 이펙터로 하시죠. 편하긴 편하구나. 근데 똑같네. 똑같다.